키움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활절이 명절은 명절인 모양이요. 다 쉬네. 그러게요. 예, 혹자에게는 대목이고 혹자들에게는 쉬는 날이고. 예. 서 팀장은 뭐 하셨습니까? 회사 나왔죠. 아, 대목이 아니네. 아니, 아침에 지금 이제 사람들이 미국 야간 선물 시장 지금 밀려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딱 시작하자마자부터는 상승했었어요. 아, 그래요? 왜 밀린 거예요? 유가 때문에. 유가? 원유 시장도 지금 놀지 않아요? 그건 이제 유럽만. 유럽이랑 영联邦 국가들 이쪽은 쉬고요. 미국은 개장을 합니다. 이걸 좀 보시면 이게 S&P 500 선물입니다. 장 초반만으로도 한2%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훅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갔다가 지금 반등 주다가 다시 이제 마이너스 왔다 갔다. 이 흐름이 왜 그러냐면 국제유가 흐름. 이렇게. 처음에 한 4, 5, 23달러 7, 70센트까지니까 거의 한5% 정도 상승을 하다가 마이너스 2% 갔다가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한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우리 시각으로 한 새벽 3시 정도에 오펙 플러스 긴급회담에서 이제 감산 합의에 성공을 했어요. 790만 배럴? 970만 배럴. 970만. 아, 내가 숫자를 거꾸로 봤나? 그래도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일산적이 그 1000만 배럴 정도 그 수준에서 한 거네. 그러니까 이제 천만 배럴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천만 배럴이라고 해서 이게 수요 감소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2천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해야 일단 뭐 수요 감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또이또이하게 만들어서 이제 또이또이가 뭡니까? 그러게 또이또이가. 아이, 말입니다. 참, 정말. 제가 좀 너무 거식해. 거시기 해서 일단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 초반만 하더라도 딱 시작하자마자 5% 뛰었던 요인은 아, 드디어 감산을 했네. 이거 성공했던 거. 그러니까 원래 토요일 날 멕시코가 딱 반대를 하면서 실패했었잖아요. 그랬는데 또 추가적으로 또 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드디어 감산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5% 정도 뛰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원래 이제 멕시코가 40만 배럴 감산을 얘기를 했었다가 나 우리 도저히 안 된다. 1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했는데 미국 트럼프가 30만 배럴 그럼 우리가 해줄게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아, 그래도 천만 배럴 맞춰주는갑다라고 했는데 970만 배럴. 그러니까 미국은 그 감산에 합의했다는 게 아니라 미국은 지금 현재 뭐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국제유가 빠지니까 당연히 셰일 기업도 생산이 감소되고 어쩌저쩌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감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참석 안한 거죠. 미국은. 근데 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예전에 그 천만 배럴 증산했을 때 그걸 기점으로 해서 감산을 한 200만 배럴, 250만 배럴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들은 2018년도 10월 기준에서 이제 좀 감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아니라 이번에 감산했던 지난번에 200만 배를 감산했던 그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좀더 높았던 수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상승했던 거는 감산에 합의했던 이유 때문에 5% 상승을 했다가 그때만 해도 미국 이 시간의 선물 같은 경우는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갑자기 쭉 밀렸던 요인은 결국은 그거죠. 수요 감소 폭의 폭만큼 뭐 줄어들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기준 시점 자체가 지난 3월 30일 기점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감산했던 그전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거는 시장에 그냥 감산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현 수준 유지 정도에 그쳤다는 점 때문에 시장이 부담을 가지면서 한때 3% 가까이 하락을 했었던. 그러다 지금은 다시 올라갔다 빠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천만 배럴 정도라고 해봐야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일 평균 소비량이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보다 소비가 더 줄어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떨 것 같냐라는 게 가장 핵심 키 포인트인데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오늘 이제 국제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국제유가 이번에 감산 합의한 거에 대한 논란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고 시장의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수요 부족분을 해소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면 20불 초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이죠. 다만 이제 감산에 합의를 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반등을 주겠지만 반등폭은 제한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반등도 제한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하방 쪽에 더 많이 열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난주 목요일 날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나오죠. 시작되잖아요. JP모건이나 웰스파고가 내일부터 실적 발표 있으니까.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1분기 미국 기업들, S&P 500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YOY로 -10%예요. 그다음에 2분기는 -20%.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2020년 전체를 보면 -10% 가까이, -7.8% 8% 정도 되거든요. 자, 문제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는 급등을 했죠. 전전 대비.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12개월 포워드 PER이 17.3배. 이거는 5년 평균이 16.7배에 10년 평균이 15배인데 이거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밀렸어도 분모가 더 쪼그라들으니까. 그렇죠. 아. 지난번에 2월 19일 날 미국 S&P 500 기준으로 그 12개월 포워드 PER이 19배였었거든요. 이게 IT 버블 이후에 가장 높았던 수준.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슈가 갑자기 막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보니까 매물이 출해되는 속도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랐어요. 급격하게 빠진 거잖아요. 대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준 17배 이상의 그 밸류에이션,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 차익 매물을 출해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여기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는 따져놓고 보면 지난번에 2월 말 이후에 하락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번 주 시장은 그렇게 낙관적인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지금 컨센서스 어떻게 나와요? 시장 컨센서스는 -6%. 6%? 예. -6%이긴 한데 그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죠. 시진핑이 좀 똥줄이 사겠는데.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라면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결국 그겁니다. 국제유가의 방향성,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는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들,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같은, 그 다음에 중국의 GDP 성장률,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출입 동향, 이런 것들이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지표의 둔화, 그 다음에 내일부터 실적 발표하는 JP모건이나 월스퍼군 같은 그 금융 섹터들의 실적 부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 이러한 하락 요인들이 있는 반면에 두 가지가 좋은 내용들은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 확진자 정점 이슈. 이게 지금 현재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반 정도면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는 게 뭐 시장 컨센서스고요. 그렇죠. 그때 얘기했더니 한 4월 15일 정도에. 네, 근데 이게 좀 빨라져서 4월 11일 날이긴 한데 이게 좀 더 지연될 수가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재개 이슈.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5월 3일까지 이제 전체 막는다고 그랬고 5월 4일부터는 일부 조금씩 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5월 달 뭐 문우신이나 이런 쪽은 5월 말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일부 커들로나 이런 쪽은 5월 중순, 초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싱가포르나 이쪽에 그 먼저 열었다가 다시 번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좀 저기 그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이걸 좀 딜레이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두 가지 상승 요인들이 있지만 이거는 이미 선반영된 경향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하방 요인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가지만 지금 그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빌인가? 네네. 그거 아침에 지금 허혜민 연구원 저기 그 리포트 나온 거 저기 잠깐 읽어보긴 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애매하죠. 애매한 것 같아.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시장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거의 한 68% 70% 정도는 치료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게요. 우리 일반 약 먹어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야 드디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10명 중에 7명은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 또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치료제라고 해서 가장 좋게 생각하고 있는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가 10명 중에 3명은 효과가 없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에서 길리드 사이언스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나라 삼성전자 아니 삼성 바이오로직스 크게 튀고 만들었던 비어테크놀로지 같은 이러한 이제 그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가장 네.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